외식 사업가 겸 방송인이죠.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 그리고 그 밑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이 본사가 매출액을 과장 광고했다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고요. 더본 코리아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더본 코리아 측에서 이 일부 점주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먼저 양측의 주장부터 좀 간략히 짚어보면요. 점주들은 더본 코리아 측이 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하루에 최고 4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현실은 전혀 달랐다면서 이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을 부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더본 코리아 측은요,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뭐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더본 코리아 측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쯤인 지난해 7월 그때 일부 이제 가맹점주와 가졌던 간담회 대화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을 보면요. 한 점주가 더본코리아 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천이든 6천이든 이런 합의점이 있으면 끝낼 거다. 저거 치워주면 돈 받았다고 소문낼 거고 1억을 주면은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천이면 내가 협의에 없애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드린 이유는 이쪽에 모인 협의회에서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를 가고 이 준비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더본 코리아 측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5개 점주 중에서 일부인 8개 지금 점주인들이 구성된 협의회에 따라서 지금 요청한 사안이고 전체적인 점주님들의 공식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사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서 이제 조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고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가맹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심의를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본 코리아 측에서는 이제 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나서기 전에 금전 보상부터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점주들 측의 입장 소개해 주시죠. 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점주 측은 일부 지역 점주들이 본사 쪽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했고 본사가 공개한 녹취록도 그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의 녹취록 공개를 가맹점주들을 양분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점주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말한 것에 대해서 본사가 분쟁 조정에 있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일부러 강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더본 코리아, 뭐 정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뭐 거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주 쪽하고 지금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TV상으로만 봐서는 이 백종원 씨, 이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니까 아, 이거 좀 의외다. 지금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주장만 서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뭐 어느 편의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또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진실 공방들이 좀 사실관계가 가려진 후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점주들의 주장이 결국 예상 매출액을 부풀렸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정위가 아마 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심의 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견해인데 예를 들어서 점주 측이 공정위에 뭐 고소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뭐 5천, 6천, 1억 5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주들도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전체 점주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전체 점주가 뭐 35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8명 정도라고 하면 일부 가맹 점주가 뭐 뭔가 또 이거를 빌미로 해서 더본 코리아 측과 무슨 또 다른 무슨 협상을 시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이제 전후 관계와 그다음에 작년 7월에 했다는 그 돈 얘기 뭐 이런 부분의 그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보기 전에는
지금 뭐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